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안녕히 계세요 병입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안녕히 계세요 병. 병에는 참 많은 질병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안녕히 계세요 이런 병이 있다고 합니다. 아, 한 목사님이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같이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나가셨대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또 목사님도 어렵게 하고, 해서 목사님이 병에도 걸리시기도 하고, 끙끙 앓기도 하고 했는데, 그분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겠다고 하셨대요. 그러면 일반적이면 좀, 아, 예, 돌아오세요 할 텐데, 이분이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안 좋은 게 많아서, 그냥 목사님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오랫동안 하시면서 한 가지 알게 된게 있대요. 자기가 교회 온 성도님들 중에서 한분한분 이렇게 떠나 보내는데, 몰랐는데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수면 내시경을, 잠자면서 이렇게 내시경 하는 수면 내시경을 했는데, 마취를 한 상태라 잠자고 있었는데, 그 동안에, 잠자는 동안에 너무 많이 눈물을 흘리셨대요. 그러면서 그 간호사가 깨어날 때, 왜 이렇게 많이 우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보니까 너무 많이 눈물을 흘렸대요, 침대에다가.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생생하게 그때 기억이 났는데, 성도 한명한 명이 떠날 때마다 자기 마음에 굉장히 아픔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됐대요. 그래서 그분이, 아, 안녕히 계세요라는 병이 있다라는 것을 목회자, 또 앞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걸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같이 읽었는데, 이 바보라는, 욕 같죠? 바보? 여기에 이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밤필리아라는 곳에, 여기 보시면 버가라는 곳이 있죠? 여기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이 동행하는 사람은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 도중에 요한이라는 사람,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이 무리를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같이 한 선교팀인데 중간에 이렇게 돌아가 버리니까, 마치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연인이 사랑하다가 한 사람이 떠날 때 서로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이렇게 그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에겐 적지 않은 충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한은 왜 함께하던 선교 공동체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마 요한도 뭔가 힘겨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만 힘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요한도 힘들었지만, 바울과 그 일행들은 한 사람 요한이 빠져나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끝까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 이 사람을 데리고 가냐 마냐, 이거를 놓고 심각하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기 전에, 선교여행 하기 전에 논의를 하다가 갈라서게 되죠. 정말 영적으로 굉장하게 큰 영적인 거장 두 사람이,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한 사람, 그것도 중도에 포기한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지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근데 나중에는 바울도 이 마가를 인정을 합니다. 네, 2차 전도여행은 데려가지 않았지만, 데려가 않기를 원했지만, 나중에 인정을 하죠. 그래서 이 마가는 사울,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다시 되고, 베드로의 훌륭한 수행원이 되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쓰지 못한 그 복음서를 대필가로 마가복음을 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당시의 상황은 쉽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이제 바울이 이 마가를 품기 시작하죠. 네. 바울과 일행들은
떠나버린 이 마가, 그렇지만 자신들에게 여전히 주어져 있는 일들을 멈출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장들과 대화를 나눴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파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마치 불교 사원에 들어가서 그 불교를 따르는 사람들, 수도승들에게 너희들 진짜 복음이 뭔지 알아? 정말 제대로 섬기는 게, 신을 따르는 게 뭔지 알아? 너희들이 이거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 회당장들은 사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메시지를 아주 선명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짧은 구절이지만 어떻게 전하냐면 첫 번째 17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인도한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셔서 40년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서 그들이 행한 소행 중에 아주 안 좋은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웠던 게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한다라는 게 쉽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1년 지나고 2년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 2년이 아니라 40년을 이런 광야에서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들도 사실은 쉽지 않고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듣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을 하나님께서 멸하도록 도와주시고 약 450년간 그 땅을 주게 되시죠. 그 후에 이제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들을 계속해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보내시다가 더 강력한 그들이 왕을 원하니까 그들이 원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 왕이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몇년 동안 통치하게 하셨을까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통치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걸 묵상하면서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사울이 좀 괜찮은 왕이면 40년간 통치하도록 좀 놔둘 텐데 사실 사울 왕은 그렇게 좋지 않은 왕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을 이한 사람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고 기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40년을 통치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나마 괜찮은 왕이었잖아요. 근데 사울 이 사람을 생각하면 40년간 왕으로 두기에는 조금 하나님 마음에 많이 안 드셨을 텐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이 사울과 다윗은요, 키도 차이가 났고, 얼굴도 굉장히 차이가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준수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다윗도 잘생기긴 잘생겼을 거예요. 아마 저보다 더 잘생겼겠죠. 그죠? 그런데 이 사울은 키가 월등히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의 머리 하나가 더 있다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시기 질투했다라는 거죠. 다큰 사울, 이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 통치하는 이 사울에게는 어떠한 연약한 마음이 있었냐면 이 어린 다윗을 보면서 왕도 아니고 왕자도 아니고 뭐 장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다윗을 보면서 시기 질투하기 시작했고 평생 그 시기 질투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윗 왕도 우리가 지금 보니까 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지만 다윗도 연약함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그렇죠?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좀 이따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내용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오랫동안
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울 때, 이 사무엘은 선지자가 됐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사무엘을 오랜 동안 사용하셨을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약 7살, 8살쯤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콜링을 받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은 약 80세 이상, 약 85세까지 살았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8살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다면 80세, 85세, 약 70년, 80년을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선지자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사무엘을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아마 사무엘처럼 어릴 적부터 들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섬겼던 그를 대체할 만한 사람을 아마 찾지 못하셨을 거예요. 많은 잘생긴 사람, 많은 똑똑한 사람, 많은 대단한 사람이 있었겠지만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어릴 때부터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수행했던 선지자를 찾기는 아마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자, 사울은요, 40년간 다스리고 물러날 때 어떤 것을 가장 후회하실까요? 우리가 이 사울과 다윗을 조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사울은요, 세 가지 크게 범죄를 합니다. 길갈에서 범죄를 하죠. 길갈에서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죠.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한 명, 두 명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빠지지 않도록 빨리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내가 사람을 잃지 않고 전쟁을 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 사울이 굉장히 조급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마음을 좀 내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마음이냐면 빨리 성공하려고 하는 마음, 빨리 뭔가를 갖추려고 하는 마음, 빨리 뭔가 여유 있게 살려고 하는 마음, 빨리 좀 미래가 보장되고자 하는 마음, 빨리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 가는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하는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제사장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앞질러서 가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우리가 오히려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울처럼 이런 죄를,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서 분명히 아각을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기름진 양과 소를 다 없애버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면 조금 더 뭔가를 받을 수 있겠지, 뭔가를 더 취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 또 기름진 양과 소를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걸 남겨놓죠. 왜? 그게 재산이 되고 나중에 음식으로도 먹을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용도로 쓸수 있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젖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았던 거를 사울은 자기가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뭔가 누리려고 아각과 양과 소를 살려 두었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죄를 또 범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다윗을 시기 질투했어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 모든 시간, 모든 권력을 다윗을 죽이는데 다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은사, 재능, 어떤 시간 이런 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에 우리가 막 중독되거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이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찬양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문득 들었어요. 아, 이렇게 막 찬양하는데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고 너무 좋은데, 아, 내가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조금 더잘 쪼개서 잘 준비해야 되겠다. 저희가 이제 9월 달부터 영어 예배를 또 드리게 되거든요. 선교사님 가정이 한국에 들어오시는데 그 사모님이
이제 외국 분이고, 선교사님도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하셔서 영어가 굉장히 편하시고, 한국말도 하실 줄 알지만, 영어를 또 굉장히 잘 하시고 하시는 분이 오시는데요. 친구들인데 한국말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영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영어로 좀 설교를 가끔 하라고. 그래서 아, 저는 다 까먹은 지 오래돼 갖고 아, 한글도 잘 제대로 못 한다고. 내가 그러니까 그분이 더 이제 그 품는 교회 목회자분들 영어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 그렇게 부탁을 하면 이분들이 설교 한번 하는데도 밤새워서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데 아마 이분들이 한 주에 한 명씩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곳으로 갈것 같다. 그래서 영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문득 찬양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그래도 옛날에 영어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나도 옛날에 영어 예배 설교했는데 아, 다시 영어 책을 좀 읽고 다시 좀 연습을 하고 다시 좀 이렇게 책도 좀 보고 아, 조금 더 매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지경을 넓히는데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저거 잘하니까, 다른 사람이 저렇게 부자니까, 다른 사람이 저렇게 좋아 보이고 평안해 보이니까 우리 시기 질투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왜 죄냐면 나에게 주신 것을 제대로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 보기에 좋은 것, 그런 것에 이 눈과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사울처럼 어떤 한 사람을 죽이고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는 죄로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번 주에 읽었던 책인데요. 이 책은 표지가 한 1970년대, 80년대 책 느낌이죠. 그 제가 중독 책들을 중고로 좀 이제 절판된 것들을 좀몇 권을 주문을 해서 이 책을 딱 펼치면서 아 이거는 뭐 정말 오래된 책이구나 뭐 이런 책이 있어. 그런데 제일 최근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2021년에 나온 책이에요. 몇달 전에 나온 책인데, 근데 여기에서 이 책에서 어떤 인사이트가 있냐면 여러 가지 중독 중에서 가장 강력한 중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돈 중독이라는 거예요. 또한 가지가 뭐냐면 권력 중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권력에 대한 중독이 무섭다라는 걸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권력 중독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1차 대전 때는 1천만 명 정도가 죽는데 2차 세계 대전 때는 5천에서 7천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권력과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전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권력 중독. 네, 못하네요. 권력 중독의 또 하나의 예는 뭐냐면 개코 원숭이인데, 개코 원숭이는 어떤 집단이냐면, 이 힘이 센 원숭이가 힘이 약한 원숭이를 막 괴롭힌대요. 그러면 그 원숭이가 괴롭힘을 당했다가 자기보다 힘이 약한 상대를 찾아서 막 괴롭힌대요. 그러면 진짜 약한 이 상대는 이 여자 원숭이를 찾는데요. 그 여자 원숭이를 막 괴롭힌대요. 그럼 여자 원숭이는 또 괴롭힘을 당했으니까 자기보다 힘이 없는 새끼 원숭이를 막 괴롭힌대요. 때리고 막 이렇게 한대요. 이런 개코 원숭이도 이 권력의 이 서열로 살아가는 그런 사회인데 우리도 중독되어지면 이렇게 사람을 눌러서라도 자기의 권력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안정감을 갖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제 질투라는 게 있는데, 사울도 이 질투가 있었는데, 요번 주에 제가 집회한 곳에서 한 분이 상담을 하고 싶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언니가 굉장히 시기 질투가 강하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 언니가 모든 걸 먼저 다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차 운전면허증 따면 안 돼. 내가 먼저 운전면허증 딴 다음에 네가 따야 돼. 너 네가 먼저 결혼하면 안 돼. 네가 먼저 이거
엄마한테 받으면 안 돼? 아빠한테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다 시기 질투를 하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 질투가 그냥 단순히 그냥 언니와 동생 이런 시기 질투가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그때 이것 때문에 서운하다. 이것 때문에 서운하다. 그러면서 다른 집은 이렇게 해주고 동생은 이렇게 해줬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걸안 해주냐? 그러면서 부모님도 눈물을 뚝뚝 흘릴 정도로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가정이 병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울은요, 시기 질투로 자신만이 아니라 다윗도 굉장히 많이 힘들게 했어요. 다윗도 연약한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다윗이 강간을 하고 살인을 하고 거짓말을 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런 죄를 지었는데도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세 가지를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회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았는데요.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중에도 주님을 바라봤을까요? 첫 번째는 이 장인 어른이었죠.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을 품고 보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내했다라는 거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면서 영웅으로 등극하죠. 그때 여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부터 사울은 창을 던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알듯이 사울을 두번 죽일 수 있었어요. 다윗에게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엔게디 굴에 있을 때 거기서 죽일 수 있었고, 십광야에서 그 십광야 앞에 하길라 산 거기에 있을 때 죽일 수 있었는데 역시 죽이지 않았죠.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다윗에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왕을 보복하시고 나는 그렇게 시기 질투해서 내가 원한이 있지만 원한을 갚으려고 나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자,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인내했던 다윗이었죠.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그 자리를 쟁탈해 갈 때도 다윗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시기 질투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므이가 저주를 했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갈 때, 저주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이렇게 하면서 개 같은 자여, 개 같은 자여 이렇게 실제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시므이를 바로 심판하지 않아요.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누가 괴롭힐 때, 누가 우리를 막 조소하고 조롱할 때, 아,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또 선으로 나에게 또한 갚아주실 거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수 있을까요? 다윗의 인생의 단계를 보면요, 다섯 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린 목동까지, 어린 목동으로 섬겼던 때가 17세까지, 네, 그때까지를 일기로 볼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궁에서의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궁에 초대를 받아서 궁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죠. 그 호화로운 생활을 잠시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울에게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하려고 하게 되죠. 그때 도망을 가잖아요, 다윗이. 그러면서 고난의 동굴에, 사막에,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작은 도시에 가서 왕이 되는데, 사울이 죽었을 때, 이제는, 사울이 죽었으니까 바로 왕으로 등극을 해야 되는데,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헤브론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7년 반을 머물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너 헤브론으로 가, 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가 있으니까 열 족속들이 다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네, 왕이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를 경험했던 왕, 바로 이게 다윗이었고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40년의 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섬겼지만 이 사울은 빼앗고자 늘 그랬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온 에너지를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네, 그 다윗과 같이 광야의 인생 같을 수 있어요. 사막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일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제 고난의 동굴에 혼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비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시기 질투하지 않고 원한을 갚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헤브론으로 두시든 나를 예루살렘으로 두시든 하나님 나는 예배하는데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에너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을 하실 거예요. 다윗도 어떻게 보면 일찍 왕이 될수 있었어요. 일찍 궁예에서의 생활을 17세부터 했으니까 그때부터 뭔가 누릴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광야로 내모셨죠. 그리고 거기에서 훈련받게 하셨고, 그러면서 또 헤브론에서 그 작은 성에서 있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을 예배자로 세우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게 될까요? 앞으로 또 어떻게 살게 될까요? 근데 어떤 인생을 살든지 우리는 이렇게 나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알고서 산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좀 고민하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아, 이런 걸 개척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걸 섬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네. 아, 이런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나가면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요.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이 찬양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저는 이 가사를 듣고 찬양을 들으면 그냥 눈물이 나고 너무 감격적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우리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더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광야로 모세요? 하나님 나를 왜 사막으로 데려가세요? 하나님 왜 나를 시기 질투를 받게 하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를 향한 내가 계획이 있어. 너를 향한 삶이 있어. 너는 나를 경배해. 너는 나를 경배해. 너는 나를 찾아. 다른 거 보지 말고 나를 찾아. 그때 우리가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깎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경을 주시는 거예요. 재정의 압박을 주시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게 비틀어 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척척 되지 않아요. 자녀의 일이, 결혼의 일이, 또 육아의 일이, 또 내가 하는 손해되는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지 않아요. 내 몸이 때론 아파요. 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잊고 살아가니까, 야, 잠깐만. 너 지금 내가 인생 가운데, 너의 인생 가운데 되게 중요한 거 까먹고 있었지? 너 지금 건강이, 너 지금 일하는 게, 너가 지금 소업하는 게다 당연한 줄 알았지? 근데 아니야. 너 나한테 경배해야 돼. 주님의 뜻 선하시며.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선해요. 하나님 내가 쫓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시기 질투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려고, 나를 빚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로 나를 부르셨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뭘 하려고 그랬어요? 뭘 하길 원했어요? 하나님이 예배하려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내놓으라 모세가 이야기했고, 바로도 그래 그럼 너네 가서 예배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을 먼저 가려고 그래. 우린 가나안을 먼저 가려고 그래. 땅을 차지하려고 그래. 집을 먼저 지으려고 그래요. 좀 미래의 보장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훈련시켜 주세요. 주님 나를 빚어주세요. 주님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주님의 뜻이 선하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았으니 이제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도 많은 일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다윗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으시고 나에게 또한 선대하시기를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인지 몰랐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니까 자기가 눌러야 됐어요. 자기가 괴롭혀야 했어요. 시기 질투로 자기가 더 높아져야만 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는 없어지고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져야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권력과 지위와 자기의 인정을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한 주, 그런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사울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윗이 되게 해주세요. 다윗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연약했지만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나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도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게 하시고 시기질투에 붙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광야에 있을지라도 사막에 있을지라도 동굴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병에 걸릴 정도 사람들이 떠나갈 때 내가 생각한 것이 안 될 때 우리는 병들고 아픕니다. 힘겹습니다. 외롭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내가 계획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하나님 내 손에 많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 나의 건강, 나의 미래, 나의 모든 손에 되는 것들이 내 생각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나의 뜻,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뜻인지를 알게 하라 가여 주시고 내가 또한 주님께 드릴 나의 그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자라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리지 않게 하라 가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있을지라도 어디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깎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울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가운데 어떤 누구를 시기질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광야의 사막에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자족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와 우리 손에 대는 것들 하나님 우리가 경영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준비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김정수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늘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조급하고 시기 질투하며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런 예습관을 다 버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간절히 간과하기를 원해서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 나라 위에 또 선교지의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